안녕하세요, 파워쌤입니다. 2024년 4월 2일, 화요일입니다. 화성시 노인복지회관에 퓨전 난타, 댄스 난타 수업 가는 날입니다. 1시서부터 3시까지 수업이고요. 파워쌤이 농원에서 잡초뽑기, 야생화 키우기 일하다가 이제 나갈 겁니다. 할미꽃이, 동강할미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이 꽃은 동강할미꽃 보라색이고요. 색상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꽃은 보라색이고요. 보라색이 엄청도 예쁩니다. 야생화 키우기 할미꽃 씨앗 받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내가 키우는 거랍니다. 이 색은 노랑색입니다. 노랑 할미꽃.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게 할미꽃 언덕인데요. 붉은색서부터 빨간색서부터 분홍색서부터 토종 할미꽃서부터 유럽 할미꽃서부터 할미꽃 언덕에 쭉 심어져 있답니다. 할미꽃 키우기 바오세문 농원 도전 성공이랍니다. 이것이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예쁩니다. 수염도 있으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훨씬 더 예쁩니다. 이거는 9cm 포트와 8cm 포트에 담아져 있는 건데요. 보통 3년생, 5년생, 6년생이 많답니다. 요즘은 9cm 포트, 8cm 포트 하나에 2,000원씩 판매를 한답니다. 택배로는 안 보내드리고요. 직접 오셔가지고 가져가신답니다. 이렇게 9cm 포트에 담아져 있는 할미꽃. 토종 할미꽃도 있답니다. 밭에 심어놓은 할미꽃은 요거는 한 10년 정도 된 건데요. 포기가 엄청도 크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. 한 뿌리가 10년 정도 되면은 요렇게 많이 하우스에서 할미꽃 키우기 성공이랍니다. 포트에 이렇게 가득가득 되어 있습니다. 보통 씨앗 뿌려가지고 한 해에 2,000개에서 3,000개, 4,000개 해놓던 거 성공이랍니다. 영상 끝. 파우쌤입니다.